힘든 경기가 될 거라 생각했고요. 감독님도 저희 선수들도 정말 이기고 싶었던 경기였던 대구 원정이었는데 또 제가 알리의 첫 골을 어시스트 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알리의 그 멋있는 주도슛 때문에 제가 어시스트를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선수들이 워낙 활동량이 많고 또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담하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압박하면서 뺏은 공을 이제 역습으로 나가는 상황을 재밌게 보신다면 더 경기를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 선수를 뽑자고 하면은 지금 몸이 좋은 세리냐 선수를 뽑고 싶고요. 저희 팀도 뽑자고 하면은 지금 한참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박동진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네, 일단 대구 원정 경기장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에 많이 압도당한 건 사실인데 저희 팬분들께서 저희 선수들 한 명 한 명 이제 콜을 해줬을 때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매 경기 저희 선수들 콜을 해주실 때 저희 선수들이 많이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찾아와주셔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저희 선수들 외쳐주신다면 경기장에서 저희가 팬분들께서 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마다 오는 불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리저리 치인 직장인들 축퇴하세요. 앱설이네로.